안녕하세요. 일반 생물학 실험 실습자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열심히 여러분들 해주셔가지고 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출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300스코어 이상까지 다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나 또 이제는 거의 문제가 없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을 잘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클리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상세포 실험 3주차 계기를 대고 그 다음에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할수 있을지 생각을 아직 정확히 하긴 했는데 지금 구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께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네, 강의에 대해서 한번 하나 보도록 하고 이제 아마 짧게 마무리를 하게 되겠네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세포컬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포콜 에이셉틱하게 어떻게 몸 안에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에이셉틱 깨끗하게 컬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포컬처에 대해서 베이직, 그리고 어떻게 세포를 얼리고 어떻게 세포가 꽉 차면은 다음 디시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패스징 했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잉, 세포를 녹이는 과정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뭐 공상과학 드라마에서 사람을 뭐 냉동시켰다가 다시 소잉, 해동시켜서 뭐 사람을 그 100년, 200년 지난 이후의 기술로 뭐 살린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토대가 뭐냐면, 세포 같은 경우도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정도로 세포의 활성을 유지하면서 세포를 해동시킬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이제 일반화시키자고 하면은 사람도 전체 몸을 냉동시켰는데 해동시켜서 80%만 살게 되면은 어떨까? 사실 근데 뇌의 펑션이 80%만 살게 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99%가 돼야지만 완벽히 냉동에서 해동이 돼서도 일정한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사체에 해당되는 것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질소, 액체질소라고 하게 되면 현재 충전하는 가장 낮은 온도에 보관할 수 있는 장비가 액체 질소 장비거든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뭐 10년, 20년 뒤에 불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걸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wear basic PPE and review the MSDS for safety information. DMSO and cell culture freezing medium is toxic. Thawing cells is a very stressful process for them to endure. To aid your cell's survival, perform each step quickly and under optimal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medium formulation, and seeding density. Clean and set up the cell culture hood before you remove the cells from liquid nitrogen storage. You will need 10 milliliters of pre-warmed medium and a cell culture flask. This protocol is the same for cells thawed into a suspension flask, but the flask used will be different. 항상 에이셉틱을 위해서 이렇게 소독제를 뿌려주죠. Be 밖에서 careful 먹는 working 것까지. with liquid nitrogen. Ask the safety team at your institute if you're unsure what your PPE requirements are or how to safely work with liquid nitrogen. 이게 지금 리퀴드 라이트로젠이 액체에 담겨져 있다가 실온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기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orking quickly so that no cells thaw while they're out of the liquid nitrogen storage. 가끔 이런 특별하게 제작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아이스 번이 생겨요. 여러분들 화학적 번, 케미컬 번 아시죠? 그 다음에 핫번 아실 테고, 뜨거운 것에 대했을 때 아이스 번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빠가지고 액체 질소에 손을 담갔다가 질소 때문에 이제 손이 약간 버닝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아픕니다. 네, 그핫 버닝과 비슷하게. 어쨌든 그래서 꼭 보호 장비를 끼시고 작업을 해야지 손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Tank. Pull the vial of cells you need and place in a cup of dry ice to keep them cold in transit to the water bath. 그래서 아마 액체 질소가 온도가 190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한 7, 80, 6, 70도 될 거예요. 마이너스. 그거를 최대한 유지시킨 다음에 냉동 상태를, 그 다음에 퀵클리하게 워터베스라고 37도에 녹여야 돼요. 그래서 소잉할 때 가장 기본 컨셉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녹인다. 여러분들이 그냥 드라이아이스 없이 녹이게 되면은
객체율소에서 룸템퍼러처 20도로 가져왔다가 37도로 옮기죠. 그러면 이 갭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었을 때와 풀었을 때의 이 시간 갭이 엄청 짧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에서 최대한 냉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걔를 바로 37도 워터베스에 넣어가지고 빨리 녹이는 거죠. 그래서 어는 거와 얼지 않았을 때 해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핵심이다.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높은 활성을 가진 세포를 얻을 수 있다. Vial of cells should be thawed in a 37 degrees Celsius water bath quickly. Be careful not to submerge the vial, as this increases the risk for contamination. Remove the vial. 아시겠지만 이 바이아라고 하는 세포가 들어있는 그런 튜브는 뚜껑이 있고 밑에 용기가 있어요. 근데 뚜껑과 용기가 맞다는 면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꽉 잠갔다고 하지만 그 안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뚜껑은 물에 안 닿고 바닥만 물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틈도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사랑 흔들어 주는 것이죠. From the water bath, when a small chunk of ice remains inside, the ice chunk will melt as you move it to the cell culture hood. Wipe the vial with ethanol before placing it in the hood. Working quickly, use a small pipette to transfer the contents of the vial to a 15 milliliter centrifuge tube. 'Very carefully, add 10 milliliters pre-warmed cell culture medium to the tube.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탁을 만들기 위해서 냉동시키기 위해서 넣었던 DMSO라든지 그런 케미컬을 없애기 위해서 냉동을 빨리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배지를 키우는 세포를 키우는 배지와 그 냉동된 채로 있는 세포를 섞어줘가지고 얘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워시를 시켜주는 거죠. 깨끗이 세척을 시켜주고 그리고 남은 그 해동을 할 때 냉동을 할 때 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케미컬들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리한 상태에서 세포를 배양하려고 이렇게 이제 워시하는 과정이 현재 과정입니다. Start drop by drop, then gradually increase your rate in order to avoid osmotic shock.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빵 넣는 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넣었다가 쭉 넣는데 그 이유는 세포가 이제 지금 냉동 상태에 있다가 이런 배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지 상태에서는 이제 오스모틱이라고 하는 삼투압이 달라지게 돼요. 삼투압이 크게 달라지게 되면 세포가 팽창이 터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처음 넣어주다가 그 다음에 쭉 넣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Spinning the cells in the centrifuge allows removal of the freezing medium that contains DMSO. The speed and time may vary based on the cell type. Some cell lines are too delicate to spin, so this step could be skipped in certain cases. Follow the instruction of your laboratory manager if your cells are very delicate. Discard the medium by pouring, pipetting, or using a vacuum. Be careful not to disturb the cell pellet. 리서스펜드 cells in appropriate volume, usually 10 milliliters of complete pre-warmed medium. 미디엄 볼륨, flask size, and number of flasks plated will depend on the cell number frozen in the vial and the optimal seeding density for the cells. 아까 DMSO라고 하는 냉동할 때 쓰였던 것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미디어에 섞어가지고 얘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포 배양기에 Sometimes a viable cell count is required in order to determine the number of flasks and media volume to be used. 이렇게 이제 원하는 배양기에 넣어가지고 세포를 키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거 풀었나 날짜를 적으면 되겠죠. With a north-south, east-west rocking motion to ensure even distribution of the cells and solution. Usually, cells are checked a few hours later or the next day for good adhesion, if adherent, and proper morphology. 이렇게 세포를 푼 다음에 보통 하루 뒤에 관찰해가지고 뜬 세포들은 버리고 바닥에 붙은 것만 제가 쭉 컬처하게 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